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9석을 몰아줬는데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성원에 화답해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그동안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광주와 전남을 뛰어넘는 64.8%라는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성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보답은 미미했습니다. 호남 목선 주로 광주 전남에 배정됐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등 전북 발전에 대한 지원은 말풍선에 그쳤고 여러 차례 약속했던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정상 가동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도민들은 정부 여당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10석 가운데 9석을 몰아줬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낙후 탈피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의 성원에 답해야 될 때입니다. 20대 국회는 도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9명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약속과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지호입니다.